출동. 자전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전거 타는 각시탈입니다. 출동.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처음 오르는 한 여자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채워주고 있는 이 사람은 화면이 꽉 차네. 자전거에 대한 열정으로 꽉 채워진, 그래서 화면까지 꽉 채우는 여자 사람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주행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고작 3주. 그간 대여섯 번의 라이딩을 하는 동안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무섭다고요? 차가 무서워서요. 오르막 올라가면 안 무서워요. 차 안 다녀.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자전거가 운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에 친절한 각시탈이 오르막으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자가야인 점을 감안해서 자가야, 자전거 아가야. 오르막길 중에서도 길이는 짧고 경사도는 착한 오르막인 신동재로 데려갑니다. 출동. 이분은 이제 처음으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신동재는 길이 2km,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짧으면서 완만한 고개입니다. 아무리 초심자라 하더라도 웬만해선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뭐 그런 고개입니다. 이 정도 고개 정도는 아니 말만 안 해도 더 잘 올라가겠다. 말을 하면 숨이 차서 호흡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마스크를 쓰고도 쉴새 없이 말도 합니다. 대단하네요. 울면서 오르막을 오른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평지, 평지. 거의 평지. 좀만 더 가면 평지. 아, 죽겠다. 소름 유치해야 되겠다. 자체 음소거를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쉬고, 쉬고, 쉬고. 아, 이게 쉬는 거라고요? 미쳤네, 진짜. 미쳤다고 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쉬고, 쉬고. 이게 쉬는 거라고. 여기서 멈추려면 잠깐 멈춰봐요, 그러면. 미쳤다. 못 멈춰. 멈추고 나니까 말도 멈췄네요. 이게 제일 센 거야.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이거 끌봐줘. 끌봐 한다고? 자전거가 참 좋은 운동이에요. 유산소와 무산소에 이게 웨이트잖아. 근전환이지, 근전환. 근전환? 이거는 아, 이제 평지잖아요. 이게 무슨 평지예요? 아, 진짜. 아니, 평지인데, 이 정도면. 진짠데. 이게 각도 이래요. 이게 평지. 아, 힘들어. 아니, 근데 클린 슈즈 씨는 팔자걸음 되는 거 원래 그래요? 아, 조금 그래요. 맞죠? 예. 네. 이 사람이 내가 팔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심한 팔자 아니었는데. 각시탈도 1월 팔자는 아닌데. 내가 땀이 나네. 방황 땀. 아니, 땀은 안 나는데 너무 심장 터질 뻔했어. 평지야, 여기. 아, 이게 좀 거짓말 하지 마요. 계속 어딜 평지래. 아니, 이 정도면 평지라니까요. 아, 진짜.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제. 자. 잘못 왔다. 뒤집어져. 출동, 출동. 할 수 있어. 심. 오르막 타기 딱 좋은 심박수네요. 예. 네. 안 달리면 원래 이렇게 습기가 타고 달리면 습기가 없어요. 예, 네, 원래 그래요. 아, 너무 별로다. 온도 차에 의한 결로 현상. 자, 가십시다. 안 보여요. 출동. 놀랍게도 300m쯤의 지점입니다. 아, 잘 올라간다. 앞으로 2000m 남았습니다. 2km. 놀랍게도 여기는 경사도 3% 내외의 완만한 구간입니다. 아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의 반응은 경사도 20% 내외의 극악의 오르막을 탔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이네요.
이분의 존함은 김이분입니다. 이분할 때 이, 이분할 때 분. 걷는 게 더 빨라요? 자전거 타는 게 빨라요? 자전거 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쨌든 이분은 김이분입니다. 이름 이쁘네요. 이분도 역병 덕에 자전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이분의 첫 자전거는 미니벨로였습니다. 조금 세다.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니벨로의 속도감에 반했고, 속도감에 반한 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드 자전거의 세계로 쏙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감이 로드 자전거의 매력이라면, 밟아 밟아 밟아. 힘든 오르막은 자전거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방언 터진 이분은 지금 처음으로 자전거의 매력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아직 멀었어.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에? 정확하게 들렸지만 못 들은 척합니다. 못하겠다. 이게 클리스 다시 배워야겠네. 3분의 1 지점에서 내려갑시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오르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리막도 처음입니다. 무사히 잘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클릿을 풀고 내려왔구나. 걸려라. 야, 이씨. 됐다. 됐겠다. 더 약한 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러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생과 사의 갈림길까지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즐기는 수준은 못하는 것 같고. 일단 클릿 탈착 연습부터 하고 더 약하고 쉬운 오르막을 타기로 했습니다. 우와. 힘든 오르막도 좋지만 편하고 느리게 달릴 때 보이는 풍경도 좋습니다. 아침 되게 예쁘네요. 우린 놀이터라. 불안했던 정차를 슬리퍼를 신고 연습을 먼저 한 후에 클릿 슈즈를 신고 연습합니다. 정차 연습으로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쓸만하죠. 신발이요? 그리고 아시죠? 자빠졌습니다. 피난 거 아니에요? 피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금 다 죽었네. 툭툭 털어내고 출동. 이제 신동재보다 쉽고 약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차가 거의 없는 평지 같은 약한 오르막입니다. 정말 예쁘고 귀엽죠? 코스모스는 참 예쁘고 자전거는 참 귀엽네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지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달리고 싶어집니다. 어? 평지인데 속도가 왜 느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 페달을 막 밟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만 달렸던 이분에게 공용 도로는 차가 쌩쌩 달려서 무서웠을 거고, 오르막길은 힘에 붙여서 클릿을 빼지 못해 자빠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것이 너무 싫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두려우면, 자, 요 오르막 끝이야 이제. 이렇게 차가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이런 평지 같은 오르막길을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로 달리기 안전하고 오르기 쉽지만 적당히 힘들어서 운동하기도 딱 좋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지만 조금 센 이 오르막길만 올라가면 끝납니다. 올라가 올라가.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직진기 직진 직진 가서 하고 있다고 아시죠? 아우 자빠졌습니다. 이걸로 7번째 자빠졌습니다. 7번이나 자빠지고 나니까 자빠지는 건 무섭지 않다고 하네요.
자빠지는 게 아무리 무섭지 않다고 해도 아프긴 아프겠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렇게 자꾸 자빠지다 보니 그렇게 점점 자전거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성공. 어, 심장이야. 고생했습니다. 아유.